뭐 투자하시려면 망설이는 곳이 많죠. 근데 요즘 생각보다 계속적으로 꾸준히 오르니까 그게 조금 염려가 되네요. 그래서 오늘은 30대가 움직인다. 부동산이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 부동산 관심 없었어요, 진짜로. 30대면 뭐더돈 소비하고 뭐 이런데 많이 했는데 지금 30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. 26개월 연속 서울 아파트가 상승세다. 아, 좀 놀랄 일이죠. 그래서 26개월을 연속 상승한다는 거는 여지껏 없었어요. 멈췄다가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게 저건데,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. 그다음에 2020년 가장 상승률이 높았어요. 19년도 또 6.8%였는데 20년도에는 20.3%. 대단하죠. 예,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을 넘었다고 그러죠. 예, 그래서 이 19년도 보면은 1월에 8억 4천 했었어요. 8억 4천만 원 하던 게 2020년 그 이듬해에는 또 9억 1천만 원대. 그다음에 이번 해죠. 올해에 10억 1천만 원대로 또 올랐습니다. 뭐야? 1년에 얼마씩 오른 거예요? 1억씩 올랐다고 보시면 되죠. 깜짝깜짝 놀랄 일이죠. 이것도 이제 뭐 중저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. 상위권 아파트들은 비싼 것들은 10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, 좀 놀랄 노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매물이 왜 이렇게 작고 그 가격이 오르냐? 그것을 보시면은 또 2019년, 20년, 21년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매매 거래량이에요. 거래가 19년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0년도에 무지무지 많게 거래를 많이 했죠. 작년에 막 서로 뭐 젊은 사람들도 막 뛰어들고 그 올해도 또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매물이 이제 줄었죠. 거래도 감소하고 또 수요가 매물보다 많아서 또 매도자가 예전에는 뭐 깎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깎았다가는 아무 사지도 못한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. 안타깝죠. 예,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 어떻게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. 이제 컬러를 보면 여기에 있는 게 20대, 30대들이 많이 움직인 거예요. 40대, 50대, 60대, 70대입니다. 보시면 저기 약간 살구색 빛깔 나는 거 있죠? 제일 많이 움직였죠. 30대, 그다음에 하늘색 40대, 3, 40대가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있다. 80년대생, 90년대생 30대들이 주택 구입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또 1주택에 내집 마련 적극적으로 하셨던 얘기죠.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30대들 움직이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?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거예요. 집값이. 예전 같으면 뭐 1년에 뭐 많이 올랐다 해도 5%거든요. 근데 빠르게 너무 막 20%씩 오르니까 영끌이, 우리가 영원까지 끌어내서 집을 샀다.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, 힘들게 사느냐 그랬는데 영끌이가 승리했다. 요즘 또 우화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영끌이가 승리했다. 다 말렸는데 그래도 영혼을 끌어내서 투자한 사람이 이겼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패닉 바잉은 뭐 가격이 비싸던 싸던 나오면은 그냥 사는 게 패닉 바잉입니다. 가격을 논하지 않고 산다. 그래서 벼락거지. 벼락거지라는 거는 떨어질 거다 하고 그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 막또 폭락론자 있죠. 주변에서 또 떨어질 거라고 부추기다 보면 판 사람들. 벼락거지가 된 거예요. 그런 얘기입니다. 신조어가 많이 생겼죠. 그래서 이제 요번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. 근데 이제 사실은 내집 마련을 늦출 수 없다가 결론이 나온 겁니다. 늦출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지금 그 토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. 게다가 원자재값 또 올랐죠. 또 인건비까지 오르기 때문에 예전에 이 원래 토지 가격의 70%가 이 다세대 주택의 그 매매가의 결정이
토지 가격에서 결정이 납니다. 70%가. 그다음에 나머지 30%가 이제 원자재값, 인건비 이런 건데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오르니까 앞으로는 돌았으면 오르고 돌았으면 오르고 그래서 오늘이 가장 싸다. 이런 신또 우스갯소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요즘 같은 장세에는 뭐 자금이 있으시면 그냥 갖고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서둘러서 하는 게 낫다. 이렇게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.